자, 일어나서 해볼게요. 오케이, 흔들면서. 뭔가 동선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솔로 파트 때 그냥 한 발짝씩만 앞에 나갔다가 쭉 올려서. 그래. 그러면 중간에 그럼 진짜 발만 이렇게 맞춰도 예쁘게 해요. 솔로 파트 때 앞으로. 그래. 좋아. 정말 이제 씨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돼요. 나한테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막 영화에서처럼 막, 막 이렇게 하다가 되게 다쳤다가 또 딱 이러면서 이런 걸 막 하고 싶어. 지금부터는 지나갈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오케이, 좋다. 되게 좋다. 자, 정말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합시다. 되게 좋다. 좋은 아이디어였어. 자, 이제 씨도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어딘지 몰라요. 아니, 그 처음부터 할 때 본인의 길을 계속 그냥 가세요. 하던 대로 하고. 정말. 제 길이 갑니다. 자, 그렇구나. 만약에 틀리더라도 아예 신경 쓰지 말아요. 일단 틀리면 전화 버려. 전입을 버려. 진짜 못하는데 소리라도 이게 앉아 있는데. 이름이다. 저쪽 팀은 원티야? 원티야? 원티야?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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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그래서 너희들 선물을 해야 되겠지? 네. 엄마 아빠한테. 네. 성훈이랑 동균이? 응. 동균이랑 영주 데리고 걸어 다닐 수 있지? 네. 영주 손 잡고서 좀 있다가 누나한테 노래를 부르겠다가 너희 쪽으로 탁 손을 가리키면 그냥 손 잡고 걸어 나오면 돼. 쉽지? 네. 근데 이건 진짜 비밀이야. 비밀이야? 나 이게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역시 엄마 말이 맞아. 맞아. 그래. 이런 아빠가 준비하신 큰 아빠가 이거 엄마 주신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치? 이렇게 들고 애기를 데리고 걸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들고 뒤에서 이주랑 나랑 손 잡고 그치 그치 옳지 가을 똑똑한 거 똑똑한 거 지금 말하면 안 돼? 네 누나 약속해 엄마 이 네. 저 아까 네. 사진 찍고 이럴 때보다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막 나이가 먹었고 이제 남녀 같지 않죠. 결혼식 가면 막 이상하게 막 언니도 이제 난 남의 결혼식에서 그렇게 웃겨. 나도. 진짜 안 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절대 네, 안 우시도 네. 네. 사장 번지니까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세요. 절대 안 울 거예요. 네. 우리 근데 사진 한번 같이 네. 찍고 싶은데. 네. 네. 하나, 둘, 이렇게 한 번 더요. 어이, 선생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찍으셨네. 네네. 오, 너무 멋있어. 네네.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너무 멋있어, 언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어머니도 편집에 나는 이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영어 먹거리인데요. 어머님께서 편지를 좀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잘못하지만 좀 써볼게요. 어머니 앉으시는 작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사인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주면 제가 피어나고 졸려 퍼질 거예요. 당황이 있죠. 가슴 내시는 딸이 당황이 있지만 이렇게 작성한 편지를 잘 읽으시면 네, 네, 네. 다시 읽으시면서 눈을 한 번씩 마주쳤어요. 그래, 또, 뭐 어머니 그냥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무뎌지겠지만, 중간중간 어머니도 좀 더 이입하실 수 있게 읽으시다가, 딸님도 한 번씩 써놓고, 읽으시다가, 또 아드님, 네, 신랑 한번 써놓고, 너무 읽으시다가. 너무 떨리시죠, 어머니? 왜 자꾸 어머니를 읽으시는 거예요?